하나씩 그리는 즐거움, 데일리 드로잉의 디디입니다. 오늘 디디는 견인차를 그려보았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운전석을 이렇게 이쪽 비스듬하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창문을 그릴게요. 앞으로 이렇게. 그리고 뒤쪽으로 직사각형을 길게 이어주세요. 전조등과 후미등을 표시해 줄게요. 전조등, 후미등. 뒤에 연결할 수 있는 크레인을 그려야 하는데요.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고 안쪽에 하나 더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걸 이쪽이 더 기울어지고 이쪽은 조금 덜 기울어지게 연결해요. 하나, 둘, 셋. 선을 연결하고 그리고 여기에 갈고리를 그려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차를 끌 수 있는 갈고리를 그려서 연결해 줄 건데요. 길게 선을 그린 다음 뾰족하게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여기 자동차를 끌고 가는 모습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자동차 창문 두 개를 그려요. 역시 여기도 전조등과 후미등을 그리고 문 열 수 있는 네모를 두 개 그리고 바퀴 길이 그려요. 이제 견인차에 바퀴를 그리면 되는데요. 동그랗게 앞쪽에 하나 그리고 뒤쪽에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 줄무늬를 좀 더해서 무늬를 넣어주면 견인차가 완성되었어요.